Good morning, Bitcoin.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7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시장이 다시 한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3% 넘는 상승세를 보이는 비트코인을 필두로 대부분의 코인들 초록불 켜지고 있는 아침이네요. 비트코인 SV 어제와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있지만요. 다른 코인들 대부분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 확인하는 시장가치 1770억 달러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가치 또한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조금 높아졌습니다. 52.2% 기록 중입니다. 상위 10위까지의 암호화폐 중 내리는 종목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상승률도 대부분 눈에 띄는 상승률 기록하는데 비트코인 3%, 라이트코인 5% 네, 상승하고 있고요. 10위 바깥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비트코인 SV가 14위로 물러난 상태, 7% 넘게 하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20위권 내에도 내리는 종목 없습니다. 자, 이렇게 46위 전까지 모두 오르고 있는 시장, 대부분 상승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엔진코인 소폭 조정을 받고 있고요. 후오비 토큰도 소폭 조정을 받고 있지만요. 상위권의 코인들 대부분 모두 강세 속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거래소의 거래 동향 확인해 보시면 조정거래량 위주의 거래량 OKEX 1위, 디지피닉스 2위, 힛비트가 3위 기록 중입니다. 업비트 같은 경우는요, 순위가 현재 29위 머물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 가보시죠. 빗썸에서 대부분의 종목 국제 시세와 발을 맞추면서 모두 상승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빗썸에서 내리는 종목 단 한 종목도 없는 상황입니다. 업비트도 좀 둘러보시면요. 최근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다라는 소식 전해졌던 업비트 공지사항부터 어차피 확인을 좀 해볼까요? 현금 영수증 발급 기능이 추가가 됐고 또 F화면 공유하기나 매수 평균가 표시 기능도 추가가 되면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거래소의 거래 동향 확인해보시면 비트코인 캐시의 거래 대금이 가장 많습니다. 비트코인이 뒤를 잇고 있고요. 에브리피디아 26% 강세 속에서 거래됩니다. 업비트 같은 경우는 조정받는 종목들 좀 있는데요. 그래도 대부분 분위기는 강세 쪽에 더 쏠려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의 뉴스들 먼저 뉴스 BTC를 통해서 전반적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오르고 있다.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코인들 Another Green Day, 또 다른 초록불을 켜주고 있는 하루 시작하고 있다라는 기사 나오고 있네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리딩 크립토들이 모두 상승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소식.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오르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이 165달러 선에 머물고 있는데 거의 170달러까지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네로 같은 경우도 최근 시장가치 많이 오르고 있다는 그런 분석 내려주고 있고요.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내리고 있는 종목이죠. 크레이그 라이트의 여러가지 루머들 또 시장에서는 좀 말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일단 바이낸스가 상장 폐지를 결정하면서 많은 거래소들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잠시 뒤에 짧게 더 짚어보시고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신호가 얼마나 갈까? 자, 이런 궁금증들도 갖고 계실 텐데 비트코인이 5천선 위에서 펀더멘털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 매우 긍정적인 신호다라는 크립토 헤지펀드의 분석 비트코인리스트가 다루고 있습니다. 2019년 1분기 굉장히 비트코인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요.
지난 1월 1일 이후로 30% 정도의 가치 상승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다. 5천선 이하에서 가격이 좀 공고화되면서 올 한 해 계속해서 가격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더 커졌다. 비트불 캐피털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분석이 내려졌습니다. 2017년 같은 급상 승세를 기대하기는 좀 무리다. 단기간에 올 수는 없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면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존 메가피 2020년까지 100만 달러의 비트코인이 이를 것이다. 100만 달러 밑을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학적인 공식을 좀 사용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2020년까지는 비트코인이 무조건 100만 달러에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수학 공식을 좀 이해한다면 100만 달러 갈 것이다. 자, 그 수학 공식이 뭐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고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메가피에 따르면 2020년 12월까지 네,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분석 내려지고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전망들이 가격 상승하면서 좀 나와주고 있는 아침인데요. 주요 뉴스들 조금 더 살펴보시면 노틀담 대성당이 화재로 불에 탄 모습 뉴스로 많이들 확인하셨을 텐데 자, 이런 안타까운 사고 속에서 노틀담 복구 작업에 비트코인 도네이션 기부 운동이 또 펼쳐지고 있다고 해요.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주소가 지금 공유되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이 오르면서 이런 움직임 또한 나타나고 있다는 비트코인 리스트의 분석입니다. 자, 앞서 이야기하다만 비트코인 SV 뉴스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SV를 상장 폐지한 바이낸스에 이어 크라켄도 뒤를 이어서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공지사항을 냈습니다. 자,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가 상장 폐지를 해야 될까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71%의 유저들이 그렇다. 상장 폐지를 해야 된다. 자, 22%가 상관없다라는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거의 93%가 상장 폐지해도 된다는 쪽에 기울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SV 가격 계속해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크레이그 라이트 문제 핵심에 있는 이 크레이그 라이트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전해드렸던 뉴스인데요. 페이크 이메일, 가짜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또 한번 시장에서 구설에 오르고 있는데 데이비드 클레이만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핵심은 데이비드 클레이만의 재산을 크레이그 라이트가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게 핵심입니다. 2012년에 보냈던 이런 이메일이 있는데 이 이메일조차 크레이그 라이트가 잘못된 서명 등을 사용하면서 조작했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판을 받을수록 또 비트코인 SV에 대한 네, 가격도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봉착해 나갈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바이낸스가 비트코인 SV 상장 폐지를 한 것이 과연 올바른 결정인가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견해도 나오고 있다는 소식 블록미디어를 통해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SV를 거래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거래수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알렉스 크루거 같은 경우는 왜 비트코인 SV만 상장을 폐지하는가 왜 다른 거지 같은 코인들의 거래를 중단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그런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를 남겼고요. 만일 SV의 상장 폐지 방침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내부자 거래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적으로 좋은 의도에서 결정된 것일 수 있지만 하나의 독립체가 시장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행사하는 것은 탈중앙화 추구와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소가 비트코인 SV를 상장 폐지하면서 거래소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과시하기도 한 계기가 될 텐데요. 자, 마지막 소식은요, 제일 중요한 소식인데, 프랑스가 암호화폐 그리고 ICO에 대한 법적 틀을 확립하는 새로운 금융 관련 법안을 채택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전해졌는데요. AMF라는 금융시장 관리 당국이 세부 사항들을 발표하면서 암호화폐 관리 서비스 제공 업체들에게 면허를 부여하거나 또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는 등 조금 구체적인 법안을 지금 내놓고 있고, ICO 시행자들이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선택권도 제공을 한다고 해요. 프랑스에서 이런 법안이 나오면서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 어떻게 또 보여질지 관심을 모아지고 있는 아침입니다. 비트코인 선물 4월 비트코인 선물 CME 거래소에서 보합권 5,195선 기록 중이고요. 옵션 거래소에서는 0.1% 오른 5,190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 오늘도 견조한 상승세 속에서 거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주요 뉴스를 살펴봤고요. 저희는 벌써 수요일, 험프데이라고 불리는 피곤한 수요일이네요. 오늘은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오후에 또 인터뷰가 있어요. 인터뷰가 있는데 저희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인터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은 4시입니다. 4시에 여러분 짧게라도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